안녕하십니까, 심정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주 어려운 가게에서 레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. 자, 오늘은 아웃사이드 인, 덮어치는 듯한 스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고요.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. 어떤 방식이냐면요, 어드레스를 딱 쓰면요, 먼저 딱 썼을 때 내가 가상의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. 내 발 라인에서 쭉 가는 선 하나, 그 다음 여기쯤에서 선을 하나 점을 찍고요, 이 선에서 공으로 가는 선 하나, 이렇게 두 가지 선을 딱 거놓고 내 머릿속에 상상을 계속합니다. 이 선은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, 내 머릿속에 존재해. 오케이. 자,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쭉 할 때는요,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손이 돌아가는 방식 하시면 안 되고요, 손은 그대로 끌고 가는, 꼭 내 느낌에 배꼽 같은, 배꼽을 가리키는 느낌으로 가시고요. 그 이후에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할 때 드디어 나의 상상하는 이 선서부터 이 가상 라인으로 쭉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. 바로 인투 아웃의 방법이죠. 자, 쭉 갔어요. 나의 가상 라인 쑥, 하나 둘, 요런 듯한 느낌으로 자꾸 스윙을 하는 거죠. 제가 한번 다른 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다시 한번 발라인 선 상황에서 점 하나 찍고 점에서 공 라인 위로 선. 자, 이거는 마음속에,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집중하는 거죠. 백스윙을 했어요. 그리고 나는 이 선 따라 쭉쭉쭉쭉 간다. 공 이후에도 계속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백스윙 갔다가 안쪽으로 가상 라인 쭉, 하나 둘, 좋잖아요, 그죠? 자, 요 방법은요, 우리가 뭐 사실 아웃을 친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치는 경우는 뭐 없어요. 근데 가끔 치는 경우 있잖아요. 잘 치다가, 내가 공 잘 치다가 갑자기 확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. 그것마저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. 그죠? 우리의 한타가 소중하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자꾸 인투 아웃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, 그때 혼자 연습할 때 나는 가상 라인에 쭉, 그리고 여기서 왔어. 그 다음 이 가상 라인에서 졸로, 내 머리 위에는 삼각형이 쫙 그려져 있는 거죠. 요렇게 자꾸 샷을 하는 겁니다. 하나, 가상 라인 쭉,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끔 나오는, 잘 치다가 가끔 나오는 아웃인 궤도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